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뭐 희노애락, 즐겁고 분노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졸려움은 짜증내고 감정이 다 노출이 되지요. 나이를 들면서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주제 On Emotions, 감정에 대해서 법구경, 담마빠다라고 하는 이 불경, 불교의 경전인데 이 책에서 나오는 아주 훌륭한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자, 감정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이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The 담마빠다. 요 밑에 보시죠. 담마빠다. 법구경. 서기 원년 전후의 인물인 인도의 다르마 트라타. 이 사람이 편찬한 불교의 경전, 석가모니 사후 300년 후에 여러 경로를 거쳐서 기록된 부처의 말씀 묶음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정 얘기를 할 거예요.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여러분, snare 이거는 덫, 올가미, 유혹, folly 어리석음, foolishness의 또 다른 의미, 어리석음. torrent 하면은 폭포처럼 물이 아주 급하게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torrent. greed. 탐욕. 자, 이제 볼게요. There is no fire like passion. No shark like hatred. No snare like folly. And no torrent like greed. 네. 다시 내용을 음미해 볼게요. 열정은 패션이죠? 불이랍니다. fire. There's no fire like passion. 열정과 같은 불은 또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어마어마한 불 같은 것이 바로 열정인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증오는 상어랍니다. No shark like hatred. 증오처럼 그 상어답지 않은 게 없대요. 그러면은 hatred. 증오는 꼭 상어처럼 보이겠네요. No snare like folly. 어리석음은 바로 덫이랍니다. 그 어리석음과 같은 그런 덫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어리석음이 자기 발목을 잡는 그런 덫이 되네요. 탐욕은 급류라고 그랬어요. No torrent like greed. 탐욕과 같은 또 다른 급류는 없네. 이렇게 이 책이, 법, 구경이 우리에게 감정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해줬어요. passion,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fire, 불로 비유를 했고요. hatred는 정말 나쁘죠? shark, 상어로. folly, 어리석음은 올가미, 덫, snare. 그리고 greed, 탐욕은 걷잡을 수 없는 급류, torrent로 이렇게 비유를 해줬네요. 자, 우리 또 계속해서 다음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감정에 대해서 똑같은 이 책에서 나온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게요. Long is the night to him who is awake. Long is a mile to him who is tired. Long is life to the foolish who do not know the true law. 어떠세요? 의미가 좀 파악되세요? 이거 마저 해볼게요. There's no fear for one whose mind is not filled with desires. 앞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BCE는 그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 기원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자, 우리 내용 볼게요. Long is the night. 밤이 깁니다. To him. 이 사람에게. 누구냐면, who is awake.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밤이 길지요. 이 문장이 The night is long to him 라고도 할수 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 앞뒤를 바꿨어요. 깁니다. 밤이 이런 사람한테 라고. 또 계속해 볼게요. Long is a mile to him. 이런 사람한테는 1마일도 길어요. Who is tired? 지친 사람에게는 1마일도 굉장히 멀다. Long is life to the foolish. the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이러이러한 사람들, 바보들에게는 삶이, 인생이 길다. Who do not know the true law? 진정한 도리, 법, 진리를 모르는 이 바보한테는 인생이 지루하기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There is no fear. 두려움이란 없다. For one, 요런 사람한테. 누구냐면, whose mind, 그 마음이 is not filled with desires, 욕망. 이 욕망으로 가득 차있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란 없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어떠한 욕망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꼭 이루고 싶으니까 두려움이 동반이 된다. 이런 명언을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다짐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주변에 또 자녀들이나 또 젊은 친구들한테 한마디 말씀 좀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감정에 대한 한마디 툭 던지면 아주 멋쟁이 선배나 아니면 어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 두 개 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Long is the night to him who is awake. Long is a mile to him who is tired. Long is life to the foolish who do not know the true law. There's no fear for one whose mind is not filled with desires. 여러분은 감정을 어떨 정도 컨트롤 하시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 감정에 대해서 어록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거 가져올게요.